전문가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확인해 보셨고 또 시초가로 전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세은 팀장님, 내일장 시초가로 좀 알아볼 공략주가 있을까요? 네, 제지 관련주 보고 있는데 무린페이퍼입니다. 국내 유일의 이제 조림 펄프 제지 수직 계열화를 활용한 이제 제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 라벨이나 팸플렛 등에 사용되는 아트지나 보드류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제 인쇄용지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유럽 산림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1일부터 국내 인쇄용지 가격이 15% 인상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원료인 펄프의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톤당 가격이 1월 675달러에서 4월 840달러로 상승을 했는데 3개월 만에 2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유나 트럭 운송에 대한 그 운임료 상승에 대해서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펄프 구매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향이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인쇄용지의 60에서 80% 그리고 복사용지는 90%가 펄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도 있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도 종이 코팅 재료인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라텍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펄프 수입량의 2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이기 때문에 원료 수급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라텍스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 에서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핀란드의 임업 기업도 공장의 파업에 대한 장기화로 인해서 공급적으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펄프 생산 공정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펄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펄프 값이 급등을 하게 된다면 수익성이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린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펄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판매 단가가 인상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무린 PMP를 통해서 전체 펄프 구매의 약 30%를 조달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북미 수출품 가격에 대한 것도 이제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전년 대비해서 11% 9%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반사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난해 1월에 자체 개발한 친환경 종이 완충제에 대해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펄프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 그리고 친환경 종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성 등을 봤을 때 앞으로도 무린페이퍼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평선이 정배열 그리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초가로도 접근을 하셔도 좋겠지만 보수적인 분들까지 같은 경우는 3,2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 관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린페이퍼 오늘장 2.78% 상승하면서 3,3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7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린페이퍼 들어봤고요.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확인하셨나요? 일단 KB금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금리 인상이 좀 지속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시장 흐름에 맞는 이제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주 섹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시에는 이제 대출 금리까지 같이 인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더욱더 많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좀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은행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대출 이율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까지 훨씬 더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작은 섹터지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고배당주라든지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KB금융인 이유는 바로 이제 그 고배당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4.7%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실적이 훨씬 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 이상대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6만 8천 원, 네, 손절가는 5만 5천 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대 금융 지주사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해 1분기에도 기록을 하기도 했죠. KB금융 오늘장에선 3%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6만 원으로 좀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 시초가 역시나 공략 가능하고 목표가는 6만 8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